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마스크를 이제 중국 등으로 반출을 못하게 막겠다. 그리고 가까운 농협과 우체국에 살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한바 있는데, 정부의 발언과 달리 현재 상황은 상당히 녹록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조간신문에서는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제 26일 0시부터 마스크 공급 대책 시행하겠다. 시작! 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1인당 5개 구매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26일이면 언제였습니까? 어제였잖아요. 시민들이 어제 정부 말만 듣고 자정부터 마스크 공급이 된대. 가자, 야, 대형마트 가자, 약국 가자. 줄 섰는데 허탕이었다는 거예요. 공적 판매처 홈페이지도 먹통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말을 바꿨어요.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우체국 농협 등을 통해서 하루에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하겠다라고 정부가 말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어제 이런 말씀했어요. 공급 물량 충분히 확보했다. 국민에게 약국 등 가면 언제든지 마스크가 있다는 인식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마스크가 마트에 있는지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판매 불가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말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 말만 믿은 시민들 허탕. 농협은 3월 초는 돼야 판매 가능할 것 같은데. 우체국은 3월 2일 오후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시민의 말처럼 준비도 없이 정부는 왜 오늘 오후부터 우체국과 농협에서 마스크 팔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냐라고 답답한 마음을 짓고 있는데, 김용주 의원님, 이런 부분이에요. 정부가 26일 자정부터 시작! 마스크 살수 있게 하겠다. 없어요. 27일 오후부터 우체국 농협에 살수 있게 하겠다. 3월 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체국과 농협은. 한 달이 늦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월 말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말하자면 산자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합동회의 하면서 매뉴얼을 하면서 첫 번째 소독제, 마스크 업체부터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모든 돈을 지불할 테니까 그 마스크 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률을 다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다 전제하고 한80% 정도는 무슨 국가에다가 납품해라. 모든 걸 선결제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자체 내려서 보건소, 그걸 아주 국민들한테 아주 정가에 팔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것이 어째 국가적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제를 할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와서 하고, 다 없는데 이제 와서 그 엉뚱한 규제는 세게 하고, 이게 지금 엇박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큰 마스크 공장 40여 개에는 저 공무원들이 3명 정도씩 파견돼서 확실히 마스크를 이제 통제를 하기 며칠 전부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그게 반영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더 빠른 것은 전국의 약국들의 그것을 배포하는 게 가장 빠르죠. 왜냐하면 우체국 농협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네, 최 오늘, 박사님. 예. 시간이 다 있다고 해서 빨리 네네.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박사님 말은 잠시 후 라방에서 계속 듣겠습니다.